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서 약 7만원 후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M-TRAK DUO입니다. 같이 출시된 M-TRAK SOLO는 65,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요. 쓸만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녹음은 베링거 XM8500 다이나믹 마이크를 M-TRAK DUO에 연결했고 게인 노브는 9에서 14이 DAW에서 입력 레벨은 마이너스 20에서 피크일 때 약 마이너스 12dBFS 정도 됩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인터페이스와 USB-B에서 USB-A 변환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케이스는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헤어라인 무늬 처리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위쪽에 입력 레벨과 헤드폰 그리고 모니터 출력을 조절하는 노브들이 있고 노브가 조금 흔들리기는 하는데 돌아가는 느낌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입력 노브 쪽에는 입력 신호와 클리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가 있고 팬텀 파워 언오프 표시 LED가 있습니다. 전면에 XLR, TRS 콤보 입력 두 개가 있고 라인과 인스트루먼트 레벨 스위치가 각각 있습니다. 그 옆에는 팬텀 파워 스위치와 5.5mm 헤드폰 잭 그리고 모니터링 스위치가 있는데 USB로 하면 컴퓨터 출력만 들리게 되고 다이렉트 모노 또는 스테레오는 입력과 컴퓨터 출력이 같이 들리게 됩니다. 뒤쪽에는 모니터 스피커 연결 5.5mm TRS 출력과 USB-B 연결 포트가 있습니다. 미디 연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컨버터가 사용되었는지 궁금해서 케이스를 열어보았는데요. PCM2900C라는 AD 컨버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AD 컨버터는 여러가지 저가 USB 오디오 기기에 많이 사용되는 칩인데요.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칩이 최대 16비트 컨버팅만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M-Audio에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에 24비트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 사실이 이미 많이 알려져서 비트레이트 관련된 문구는 삭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윈도우 드라이버 설정에서 32비트까지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컨버터 자체가 16비트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32비트로 한다고 음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150옴 더미 플러그를 사용해서 마이크 입력단에 노이즈를 녹음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방금 보신 것처럼 게인 노브 거의 최대에서 아주 살짝만 움직이면 갑자기 게인이 확 올라가 버리는데요. 1, 2번 입력 모드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공통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플라스틱이고 쉴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EMI 또는 RF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문제가 될 일이 별로 없겠지만 잡음이 생길 염려가 없는 곳에 인터페이스를 놔두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프리앰프의 주파수 응답 대역 측정 결과는 10kHz 이상 고역에서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평탄하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87.5dB로 측정되었는데 다른 인터페이스들과 비교하면 좀 낮은 편이라서 입력 게인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이즈 성능인 EI에는 마이너스 128.9dB로 마이크 프리단의 노이즈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샘플레이트 48kHz일 때 에이블턴 라이브에서 아쉬워 버퍼 사이즈에 따른 지연 시간입니다.
총평을 하자면 약간 아쉬운 것이 아무래도 ADC와 DAC가 16비트라는 것이 좀 걸리고요. 헤드폰 출력이 조금 약한데 제나이저 HD600처럼 임피던스가 250에서 300옴 정도 되는 헤드폰인 경우에는 소리가 많이 작습니다. 물론 소니 MDR7506이나 오디오 테크니카 M40이나 M50 정도는 구동이 잘 됩니다. 솔직히 M트랙 듀오는 가성비로 추천하기에 약간 가격이 애매한데요. 차라리 가성비로는 조금 더 저렴한 M트랙 솔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트랙 듀오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